사정 다 봐주다가 난? 내가 지 엄마도 아니고 최소한 내 아빠면 기본적으로 사람 배려는 해줘야지. 자기 형이 어때 뭐해? 이 시간까지 전화 한 통 없고 힘들어 죽겠어. 여태 뭐 하는 거야? 잠이 들겠지. 난 이제 진짜 써야 돼. 기다리고 있어요. 유고! 전화 왔어, 전화! 어? 아, 미안. 뭘 동창했다고 말하는 거 깜빡했다. 아, 그럼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하든가! 아, 미안해. 재수 씨한테 말 좀 잘해줘. 형 동창회 있다고. 애 맡겨놓고 놀 거 다 놀고 너무한 거 아니야? 동창회인데 어떡하냐 그럼. 들어가 먼저 자. 지우 내가 재울게. 아버지 회사 투자자 딸인데 결혼하고 3개월 만에 혼자 됐다더라.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애니까 잘해보렴. 저 혹시 유승주 씨세요? 네. 반갑습니다. 박재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좋은 말씀이셨겠죠? 그럼요. 칭찬만 들었습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저도 재욱 씨 칭찬만 들었어요.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. 어디가? 일요일인데. 아, 교수님 자료 정리할 게 있다고 나오라 그래서. 자기 형님은 말도 없이 어디 가셨어? 회사 일 있대. 일찍 올 거야. 나도 데릴 수 있으면 일찍 올게. 지우야, 삼촌 왜 이래? 몰라. 우유도 잘 안 먹고 좀 이상해. 뭐? 열 많이 나잖아. 저, 너 세게 밟아요. 조심. 엄마, 너무 심해 안 돼요. 걱정 말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조심. 형 전화 안 받아도 어떡하지? 얼른 병원 가자. 준비해. 저 일요일인데 병원에? 응급실 가야지. 감기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? 그럼 애가 아프면서 크는 거지. 형님 아직 전화 없어? 바쁜가 보지. 괜찮아요? 이것도 무서워요. 그동안 자전거도 안 배우고 뭐 했어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잡아요.